성경 욥기 3장 1절로 12절에 있는 말씀을 대하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욥이 말을 내어 가로되 나의 난 날이 멸망하였더라면 나마를 베었다 하던 그 밤도 그리하였더라면 그날이 캄캄하였었더라면 하나님이 위에서 돌아보지 마셨더라면 빛도 그날을 비치지 말았더라면 유암과 사망의 그늘이 그날을 자기 것이라 주장하였었더라면 구름이 그 위에 덮였었더라면 낮을 캄캄하게 하는 것이 그날을 두렵게 하였었더라면 그 밤이 심한 어두움에 잡혔었더라면 해의 날 수 가운데 기쁨이 되지 말았었더라면 달의 수에 들지 말았더라면 그 밤이 정막하였었더라면 그 가운데서 즐거운 소리가 일어나지 말았었더라면 나를 저주하는 자 곧 큰 악어를 격동시키기에 익숙한 자가 그 밤을 저주하였었더라면 그 밤에 새벽별들이 어두웠었더라면 그 밤이 광명을 바랄지라도 얻지 못하며 동틈을 보지 못하였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이는 내 모태에 문을 닫지 아니하였고 내 눈으로 환란을 보지 않도록 하지 아니하였음이로구나.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 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 어미가 나을 때에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무릎이 나를 받았던가. 어찌하여 유방이 나로 빨게 하였던가. 12절 말씀까지입니다.
아멘. 사탄의 송사를 했을 때 하나님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욥이 순전하고 정직하다 하는 것이 증명되었으나 계속해서 사탄이 송사를 했고 그리하여 또 허락하심으로 욥의 몸을 치게 되었고 몸을 쳤을 때에도 몸을 침으로 인해서 이제 욥의 그 아내의 악함이 드러나게 되었으며 그때까지도 아내의 자기 아내의 그 악함이 드러났을 때까지도 욥은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더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왜 이제 사탄이 송사를 받아야 했던 그 이유가 지난 시간에 첫 등장했던 것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재앙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함으로 인해서 욥은 지금 자기의 죄를 알지 못합니다. 무엇 때문에 내가 시험 받는지도 알지 못하면서 물론 욥이 안다고 하면 순전하고 정직하기 때문에 그건 회개하고 돌이켰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가 무엇 때문에 시험 받는지도 알지 못하면서 그는 자의 진리를 지금 알지 못하므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하셨는데 이 진리를 알지 못하므로 아 저주도 그냥 하나님이 주시려고 주시고 축복도 주시고 저주도 그냥 하나님이 잘못 안 해도 주시나 보다 이렇게 잘못 알고 있으므로 사탄의 송사받을 거리가 되었더라 이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네 믿으면 믿음대로 되리라. 네 믿음대로 되리라 했는데 욥은 그렇게 잘못 믿고 있었음으로 인해서 당연히 자유를 진리를 알지 못했고 그리하므로 자유함을 얻지 못해서 사탄의 송사거리를 받아야만 했고 거기에 따른 연단을 받아야 했던 것이 또한 지난 시간에 이제 설명이 되어졌습니다. 이게 두 번째 왜 욥이 지금 사탄에게 송사를 받았으며 하나님이 허락하심이 오늘 이 본문에 잘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추회종들이 욥기를 잘못 가리키고 있습니다. 욥은 순전하고 정직했는데 하나님이 시험을 줬다 그러니 너에게도 시험이 오면 성도들에게도 시험이 오면 그러니까 욥처럼 인내하고 참고 견디라 이렇게들 설교하고 가리킨다 이 말입니다. 어떠한 시험이 왔습니다. 그러면은 아 욥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욥도 하나님이 시험을 주니까 아 범죄치 아니하고 잘 이겨냈는데 그래야 오히려 축복을 줬으니까 성도도 참 인내하고 견디세요. 그런다 이 말입니다. 뭘 인내하고 견디란 말입니까? 문제 해결을 해줘야죠. 왜 시험이 왔는지 그 문제를 해결해줘야 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유 없이 시험하지 아니하시고 이유 없이 맷때리지 아니하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도 자녀들을 이유 없이 맷때릴 리 없는 것이고 반드시 매를 때리고 징계할 때는 그 이유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욥도 이유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매를 맞을 것인데 아 무조건하고 하나님은 그냥 때리신 하나님으로 가르쳐 그러니 자매님 잘 견디세요. 인내하세요. 이 시험을 잘 참고 이기세요. 뭘 참고 이겨요? 그 이유를 알려줘서 그 회개하고 돌이켜야 이제 시험이 떠날 테고 이제 다시 축복이 올 터인데 그렇게 가르치질 않는다 이 말입니다. 엉뚱하게 욥을 잘못 비유하여 설명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은 밝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욥이 순전하고 정직한 그 인정은 받았지만은 그러나 욥이 정말 어느 정도의 그 순전한 정직함이 오늘 본문에 또 잘 드러나고 있다 이 말입니다. 3장 1절에 보면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자기 몸에 칼도 대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몸입니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몸에 칼도 대지 못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는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자기의 태어난 것을 지금 저주하기 시작을 합니다. 욥이 어찌하여 이렇게 저주하기 이르렀습니까? 욥이 웬만한 시험 가지고 저주할 리는 없는 것인데 너무나 심한 악창의 고통을 받고 있는 그 상황을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되겠다 이 말입니다. 모든 소유물을 하나님이 거두어갔었지요. 사탄의 손에 거두어갔습니다. 이제 몸을 쳤습니다. 이 몸이 이제 정수리에서 발끝까지 악창으로 그냥 온몸에 악창이 났다 이 말입니다. 정수리 머리 끝에서 머리 보면은 쏙 좀 들어가는데 어린아이들 보면 들어가는 데 있죠. 이 정수리 머리 끝에서 발바닥 끝까지 온몸에 악창이 났으니 이것이 골마 터집니다. 이제 너무너무 가려워서 손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기압작으로 이제
신문 지르고 있습니다. 기아자울에게 갖고 있다 이 말 자기 몸을 긁고 긁습니다. 아 그런다고 해결이 됩니까? 점점 더 가렵지요. 이제 골마 터지지요. 진물이 번져나가지요. 또 흘지요. 이 뼈 끝에서 뼈 끝에 살과 접촉점 거기서부터 시작된 이 악창에서 너무너무나 심하고 견디기 힘든 것은 사실이나 그러나 아무리 힘이 들다고 해서 진리에서 떠나서는 아니 되는 것이고 아무리 힘이 들다고 해서 자기를 저주할 정도의 그 지경에 이르러서는 아니 되는 것인데 본문에 보면 자기도 저주하고 탄식하고 한탄하며 자기를 낳아준 부모도 이제 부모도 원망하며 이런 장면들이 쭉 하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기의 생애를 저주하니라 욥이 말을 내어 가로되 나의 낱날이 멸망하였더라면 나의 낱날이 멸망하였더라면 나지 아니했을 것이라 이 말입니다. 자기 낱날이 멸망해버렸다고 한다면 자기는 태어나지 아니했을 것이니 내 이 고통이란 고통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라고 지금 단식을 하고 있는 말입니다. 나의 낱날이 멸망하였더라면 나말을 배웠다 하든 그 밤도 그러하였더라면 나말을 배웠다 하든 그 밤도 그러하였더라면 저 나말을 배웠다. 우리 사람들이 여자보다도 남자를 더 원하죠. 우리 여자 성도님 성욱해 생각지 마세요. 오늘날은 그러지 아니한 줄 압니다만은 옛날에는 대를 이어야 하기 때문에 남자 없이 대를 이을 수가 없어서 대를 잃기 위해서 남자를 먼저 바란다 이 말입니다. 이 남자를 낳는다, 남자를 잉태했다고 안다면은 남자를 낳는다고 하면 얼마나 부모가 기뻐하고 잔치도 벌릴 수 있고 아주 좋아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욥이 이렇게 아프고 나니 자기가 비록 남아였지만은 나의 남날이 멸망하였더라면 남아를 배웠다든 그 밤도 그러하였더라면 나를 내가 남자로 태어났으면 뭐하냐 이 말입니다. 내가 아프고 나니 내가 이렇게 악창으로 고생하고 아프고 나니 병들고 나니 저주스럽기만 하다 이 말입니다. 차라리 내가 태어나지 말았더라면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구나. 남자로 태어나서도 헛되구나. 무슨 소용값어치가 있는 것인가. 내가 태어남도 무슨 소용값어치가 있는 것인가. 그래서 모든 것이 내가 물질이 없어지고 내 몸에 이제 병이 이렇게 들고 보니 나를 뒤돌아보니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다 하는 것을 절실히 지금 욥이 깨닫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여기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여러 성도님들 여러분 하나님이 건강 주심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헛됩니다. 재물이 있든 늘 무슨 내가 아파서 이렇게 악창이 고생한다고 하면 여러분 재물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무엇이 나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것입니까? 우선 이 고통이 떠나야 될 터인데 떠나지는 않지요. 건강할 때 감사하세요. 건강할 때 감사해요. 여러분 건강 주신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성도님들 그래도 주일 지키고 부르짖어 기도한다고 하면 1년 내에 가도 병원에 한번 가지 않지요. 우리 성도님 이렇게 많지만은 병원에 입원해 있는 성도 하나도 없는 줄로 압니다. 하나도 없어요. 병원에 갔단 말도 들어보질 못해요. 우리 성도님도 1년에 누가 병원에 어느 집사 병원에 갔습니다 한 말 아직 한 번도 들어본 일이 없어요. 병원에 입원해 있는 성도도 없고요. 병원에 입원했다고 하면 금방 알아서 이게 보고가 들어올 텐데 우리 어느 집사님 어느 관찰님이 병원에 갔단 말 들어봤어요? 그러나 주일도 지키지 않은 초신자, 믿음이 없고 주일도 지키지 아니하고 기도도 하지 아니하는 이러한 이제 신자라고 한다면 그러한 성도가 아닌 그러한 하나의 교인이라고 한다면 그는 어찌할 수 없어요. 왜? 그 자신이 믿음이 없고 하나님 앞에 의뢰할 수 있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할 수 없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하나님 믿음 가지고 불을 기도하면서 이제 말씀대로 사는 여러분에게 질병이 오드나 이 말입니다. 병이 오드나 이 말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아프지 않고 건강하다는 게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파보아야 압니다. 아파보아야 그 아픔의 고통이 어떻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욥을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라 이 말이. 배웠다던 그 밤도 그라였더라면 그날이 캄캄하였더라면 그날이 캄캄하였더라면 캄캄하다 하는 것은 암흑을 말합니다. 음부를 말하는 것이죠. 음부를 말합니다. 암흑은 하나의 무의미한 존재를 뜻하는 것이고 아무것도 활동할 수 없는 즉 생명이 없는 자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런 가치가 없는 존재를 말하고 있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날이 캄캄하였더라면
저 자기의 생명을 지금 저주하고 있는 겁니다. 왜 내가 생명이 이제 잉태되어 이렇게 태어났는가? 내 어머니로부터 모태로부터 내가 나왔는가? 그날의 캄캄해서 내가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내게 생명이 주어지지 아니했더라면 하고 지금 자기 탄식을 하고 있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위에서 돌아보지 마셨더라면 저 여기에서 요번 무엇을 인정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 하나하나 영혼을 하나님이 감찰하시고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을 지금 인정하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하나님께서 저나 여러분 하나하나의 모든 영혼을 친히 주관하고 계시다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겠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요배의 영혼을 하나님이 주관 안 했더라면 그날이 캄캄하였더라면 하나님이 위에서 돌아보지 마셨더라면 욥을 돌아보지 마셨더라면 욥이 태어나지도 아니했을 것이요. 맞더라면 하나님이 위에서 돌아보지 마셨더라면 빛도 그날을 비치지 말았더라면 빛도 그날을 비치지 말았더라고 한다면은 자기가 태어나지 아니했을 것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모든 생물들이 뭐 어떻게 자랍니까? 식물들이 자라는 모든 것도 빛이 있음으로 자라는 것이죠. 빛이 없다고 하면 자라지 못할 것이고 자라지 못하니 우리 사람도 먹지 못하니 죽을 것이고 또 우리 사람도 햇빛을 봐야 이 세포가 자라게 돼 있지 햇빛을 전혀 빛을 대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백지장 같이 말라 죽을 것입니다. 햇빛이 자라게 하고 생명을 가져다 주는 것인데 이래 햇빛이 그런데 빛이 그날을 비치지 말았더라면 비치지 말았다고 한다면은 이 세상에 생명이 존재할 수가 없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이 지구상의 모든 것 다 끝나버릴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럼 자기 태어나지도 아니했을 것이고 지금 이 고통을 받지 아니할 것이라고 지금 자기를 저주하고 있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유암과 사망의 그늘이 그날을 자기 것이라 주장하였더라면 즉 이제 유암이라고 하면 극하고 어둠 침침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암과 사망의 그늘이 그날을 자기 것이라 주장하였더라면 자기 것이라 사망이 자기 것이라 주장한다고 한다면은 우리 살아있는 자에게 해를 줄 수 있는 그 모든 자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욥에게 해를 준다고 한다면 이 사망이 주관해버려 해를 준다고 하면 욥이 태어나지도 아니했을 것이고 태어났다 할지라도 죽어버릴 것이고 생명이 없으니 고통을 맛보지 아니할 것이라 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구름이 그 위에 덮였더라면, 만약에 구름이 덮였다고 하면, 여러분 한번 욥을 생각해 보세요. 욥 부모님을 생각해 보세요. 구름이 덮였다고 하면, 구름이 잔뜩 덮였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곧 이제 날씨가 흐릴 것이고, 비가 올 징조를 보일 것인데, 들에 있는 농작물 다 있고, 양떼가 있고, 소떼가 있고, 이러한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러한 거 염려해서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밤에 사랑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사랑할 수 있겠어요? 사랑 싸움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우리 작년 성도님 눈치 봐서 얼른 대답하세요. 학생들도 여기 많으니까요. 사랑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은 구름이 그 위에 덮였더라면 부모님이 사랑하지 아니했을 테니 내가 태어나지 아니했을 것이라 하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5절 하반절입니다. 낯을 캄캄하게 하는 것이 그날을 두렵게 하였더라면 낯을 캄캄하게 하는 것이 그날을 두렵게 하였더라면 낯을 캄캄하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성도님 대답해 보세요. 낯을 캄캄하게 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무엇이 낯을 캄캄하게 할 수 있습니까? 예? 어두움이? 낯을 캄캄하게 하는 것이 그날을 두렵게 하였더라면 여러분 만약에 이 대낮에 해가 떠 이 대낮에 깜깜해진다고 한다면은 두려울까요? 두렵지 않을까요? 사람이 두려워 떨겠지요. 오늘날은 그렇지 않은데 옛날에 말입니다. 출애굽할 때도 깜깜해지니까 암흑 속에 있으니까 발 임금이 누굽니까? 바로 임금이 어떻게 했어요? 모세에게 항복을 했죠. 항복을 했어요. 이 어둠이 물러가게 해달라고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바로 여기에서 낯을 캄캄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일식을 말하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일식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해가 있습니다. 지구가 있습니다. 해와 지구 사이 중간에 달이 들어갔을 때에는 우리가 해를 보지 못하므로 낮에도 깜깜해져 버립니다. 그런 거 여러분 종종 보셨지요? 작년 성도님들은 일식 보셨지요? 대낮에도 일식 현상이 일어나게 되면은
바로 대낮인데도 깜깜해져 버린다 이 말이. 이 일식의 종류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 것이죠. 만약에 개기식이 있고 개기식은 아주 전체 그냥 해를 전부 가려버림으로 온통 깜깜해져 버리는 것이 개기식이라고 하고 이제 부분식이 있습니다. 부분식은 일부를 가려주므로 이제 일부는 이제 환하고 일부는 이제 어두워지는 햇빛 일부를 이제 달이 가리우는 이 상태를 말하는 것이고 금안식은 해 중간을 가려버림으로 양 좌우에는 이제 밝음을 볼 수 있는 이러한 상태를 이제 금안식이라 해서 이러한 일지요. 이러한 일식 중에서 해를 완전히 달이 쭉 가려버리는 상태에 우리가 들어와 있다면 그 금방 우리가 보는 지구는 깜깜해 버릴 것이라 이 말입니다. 바로 낮을 깜깜하게 하는 것이 그날을 두렵게 하였더라면 이렇게 일식이 되어버려서 일식이 되어버려서 우리 인간이 그러면 얼마나 두렵게 떨겠어요. 오늘날 같으면은 아 일식이다 예보해주고 그러니까 두려워 떨지 않지만 과학이 발달되지 않은 그 당시에 지금부터 얼마 전까지만 해도 깜깜해져 버린다고 하면 누가 두려워 떨지 않겠느냐 이 말입니다. 갑자기 날씨 깜깜해져 두려워 떠는데 누가 사랑 나눌 수 있으며 누가 밤인들 사랑 싸움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는 그러면 자기가 태어나지 아니었을 것이라 이 말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걸 통해서 욥기에서 보면 과학이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설명이 쭉 나갑니다만 과학이 많이 등장하는데 몇 가지만 한번 보지요. 우리 인간이 과학이 발달했다 해도 최근에 와서야 발견된 그러한 문제들이 이 성경은 몇천 년 전부터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왜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경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이미 성경에는 수천 년 전부터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몇 가지만 찾아보죠. 욥기 26장 7절을 찾아서 보세요. 욥기 26장 7절입니다. 네, 땅을 공간에 다시며 하면은 여러분 이 과학이 최근에 발견한 거죠. 오늘날 인간의 과학은 땅이 공간에 이렇게 매달려 있다 하는 걸 처음 발견한 지가 얼마 되지 않는다 이 말이. 우리 학생들 얼마나 됐습니까? 이 지구가 이게 평평하지 아니하고 이 우주 공간에 달려 있다, 매달려 있다, 있다고 하는 것을 발견한 지가 지금부터 얼마나 됐느냐 이 말이. 얼마나 됐어요? 우리 학생들. 예? 학교에서 배우지 않습니까? 우리 공부 잘하는 학생들 많은데. 예. 그리고 인간이 발견한 지 얼마 되지 않았으나 성경은 언제 벌써 몇천 년 전에 기록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이 참 천주교나 성경학자들이 이런 것을 발견하지 못함을 한 번도 주장을 못했지요. 우리가 옛날에 좀 있었더라고 하면 계시 받아서 쫙 해서 아 지구는 이렇게 반반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배 타고 가면은 바다에 쭉 가다가 멀리 가다 보면은 또 가고 낭떠러기 하듯 떨어져 죽는다고 이렇게 옛날 사람은 알고 있었는데 그래서 배 타고 멀리 못 나갔는데 그러지 않냐고 이 지구는 이 공간에 달려 있다라고 주장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뭐라고 했을까요? 저 미친 놈. 저거 돌았다고 할 겁니다. 성경을 그냥 어떻게 잘못해서 돌았고 이단이다 라는 말도 들을 터인데 말입니다. 그런 거 주장해서 이단이다 말 들은 사람 있지요? 아십니까? 자 28장 5절을 보세요. 28장 5절입니다. 욥기 28장 5절. 예. 지면은 식물을 내나 지하는 불로 뒤집는 것 같고 여러분 이 지하 이 땅 속에 불이라고 하는 이 땅 속의 불이라고 하는 것은 벌써 몇천 년 전에 성경에 다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라 이 말이 우리 과학이 이제 발달돼서 아 땅 속에서는 이제 불이 나오고 불이 있고 이글거리고 막 용암이 뒤끓고 한다는 거 알았지만은 옛날 사람들이 땅 속에 불이 있는지 뭐가 있는지 어떻게 아느냐 이 말이 모르는 것이라 이 말이 땅이 둥근지도 알지도 못하고 공중에 매달린 것도 알지도 못하는데 아 땅에 뭐 그 안에 무슨 불로 그냥 이글거리고 몰랐지만은 성경은 이미 야 천년 전에 기록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36장 27절 28절 보시지요. 36장 27절 28절입니다. 네. 10천년 전에 이미 이런 비가 안개로 가늘게 이끌린 바다 하늘로 올라가서 다시금 그것이 뭉쳐져서 비로 돼서 내려오고 이렇게 돌고 돈다 하는 거 성경에는 이미 천년 전에 기록하고 있지요. 기록하고 그러나 옛날 사람들 우리나라만 해도 이조시대나 옛날 사람만 해도 이러한 사실도 잘 모른다 이 말이 비가 도대체 어떻게 오는지 어떻게 하여 비가 오고 어떻게 되는 이러한 것도 발견하지 못했지만은
성경은 몇천 년 전에 이미 다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낯을 캄캄하게 하는 것이 그날을 두렵게 하였더라면, 만약에 일식이 되어버렸다고 한다면 내 부모가 사랑을 나누지 아니했을 것이므로 내가 태어나지 아니했을 것을 하고 지금 원망을 하고 탄식을 하고 있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두렵게 하였더라면, 그 밤이 심한 어두움에 잡혔었더라면, 심한 어둠에 잡혔다고 한다면 또한 거기에도 두려워서 사랑 싸움이 되지 아니할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더라면 헤어날 수 가운데 기쁨이 되지 말았었더라면 자기가 태어나지 아니하면 기뻐하지 아니했을 것이요, 내가 태어나지 아니했더라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다른 수에 들지 말았었더라면, 이것도 마찬가지 말이지요. 그 밤이 정막하였더라면 그 가운데서 즐거운 소리가 일어나지 말았었더라면, 그 밤이 정막하였었다라고 하면 그 밤이 정막하다 황량하다고 한다면은 자기 부모가 사랑 싸움하지 아니해서 자기가 태어나지 아니했을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즐거운 소리가 일어나지 말았었더라면, 아, 자기 아들을 낳았으니 얼마나 부모가 즐겁고 기뻐했겠습니까? 또한 사랑 싸움할 때 기쁨을 하죠. 지금 싸움하니까 이상한 생각하지 마세요. 표현하기가 그러네. 여러분 사랑할 때, 서로 사랑할 때 기쁘고 즐겁게 하는 것이죠. 누가 미워서 사랑합니까? 기뻐 즐거울 것이고, 또한 자기가 태어나도 아들로 태어났으니 기뻐할 것이고, 그런데 그렇게 기뻐한 날이 없었다고 한다면 자기는 태어나지도 아니했을 것이고 잉태되지도 아니했을 것이라 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모두 구구절절이 지금 탄식이요, 원망이요, 저주입니다. 밤이 정막하였었더라면, 그 가운데서 즐거운 소리가 일어나지 말았었더라면, 나를 저주하는 자 곧 큰 악어를 격동시키기에 익숙한 자가 그 밤을 저주하였었더라면, 이 말씀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8절을 잘 들으세요. 이건 비유대로 설명해도 영안이 열리지 않으면, 영감이 확과 닿지 않으면 이해하기 힘든 말씀입니다. 나를 저주하는 자 곧 큰 악어를 격동시키기에 익숙한 자가, 큰 악어를 격동시키기에 익숙한 자가 있는 것입니까? 없는 것입니까? 여러분, 악어를 누가 격동시키고 그럽니까? 큰 악어를 누가 격동시키고 그래요? 누 조종받습니까, 악어가? 누구의 조종을 받아요? 누구의 조종받는 게 아니죠? 그럼 바다에서는요? 거기에 저기 고래의 조종을 받습니까? 아니지요. 누구의 조정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는 말하고 있죠. 나를 저주하는 자, 곧 큰 악어를 격동시키기에 익숙한 자가 그 밤을 저주하였더라면, 그 밤을 저주했다고는 자기가 태어나지 아니할 것이라 이 말입니다. 여기에서 이 악어에 대해서 한번 보지요. 악어는 어떻게 입 사랑스럽게 생겼습니까? 징그럽게 생겼습니까? 악어는 징그럽게 생겼습니다. 선하게 생겼습니까? 독하게 생겼습니까? 예, 독하게 생겼습니다. 예, 그러니까 악한 모습 자체를 악어라고 하는 것이지요. 악한 모습 자체를 악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비유를 들어 하나 설명을 하겠어요. 이 비유를 영감으로 받으시면 이 뜻이 그냥 풀릴 것입니다. 여러분, 서로 부부간에 부부가 지금 남자 여자의 아내 남편 부인 부부가 있습니다. 부부가 있는데 아내가 탈선하여서 다른 남자를 사랑하게 됐습니다. 다른 남자를 사랑 위해서 정을 통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그럽니까? 간통이라고 그래요? 여튼 자기 남자가 있는데 다른 남자를 사랑하여서 같이 이제 몰래 살기도 하고 자기도 하고 그런다 이 말이에요. 정이 깊숙이 들었어요. 깊숙이 들다 보면 자기 남편은 싫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기 남편 보기만 싫고 그냥 남편이 없어져 버렸으면, 내 남편이 죽어버렸으면, 이런 심정이 된 사람들이 많아서 가끔가다 신문에 살인사건이 나는 걸 볼 수 있죠. 정부와 짜고 살인사건이 나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그래요. 그래서 이제 남자와 여자가 공모를 하게 됩니다. 남자와 여자 공모하는데, 네 남편이야 돈도 있지 않니? 네 남편을 그냥 죽여버리면 우리 몰래 만나서 이렇게 살 것이 아니라 너하고 나하고 이제 터놓고 마음 놓고 살 수 있지 않니?
거기에다 나쁜 돈도 있으니까 그 돈까지도 우리가 가로채서 살 수 있으니 얼마나 행복하게 살 수 있겠느냐라고 남자가 이제 꼬드길 수 있는 것이고, 그러면 여자가 혹 하고 거기에 빨려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해들이 되세요? 자, 그러면 말입니다. 그러면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사악하고 비양심적이며 선은 없는 것이지요. 그들의 양심이 얼마나 사악하고 그들의 마음이 사악하다 못해 징그럽다 이 말입니다. 징그럽고 그들 마음이 독하다 이 말입니다. 독하고 악한 모습에 갇혀들이다 이 말입니다. 그 이제 남자 여자가 이해가 되세요? 여기까지 이해 되셨어요? 이제 감이 좀 옵니까? 이 말씀 때 감이 좀 와요? 예, 그랬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들의 마음이 악함으로 독하고 사악스럽고 이제 징그럽고 악한 모습, 즉 악어와 같은 그러한 마음, 예, 그러한 이제 의심으로 인해서 이제 공모하여서 그 남편을 죽여버릴 수 있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누가 그를 격동했지? 그 남자를 여자가 격동했지요? 아니면 이 두 사람이 다 이렇게 악하기 때문에 그런 공모를 할 수 있는 것이라 이 말. 그럼 누구 하나가 격동을 시켜서 그 자기 남편을 죽이게 했다 이 말입니다. 남자가 먼저 꼬드겼든 여자가 꼬드겼든 꼬드겨서 그 남자를 죽이게 됐지요. 그러면 이제 그것을 하나님은 그것을 악어의 이 큰 악어의 비교를 한 것이라 비유를 한 것이라 이 말이. 그러면 이제 그 두 남자 여자가 하나는 악어의 큰 악어의 그 마음을 가졌고 악어와 같은 이제 생김새 그 마음이 생김새요. 그 다음에 그거를 격동한 자가 있다 이 말입니다. 자 이제 읽어보시죠. 나를 저주하는 자 곧 큰 악어를 격동시키게 익숙한 자가 그 밤을 저주하였더라면, 그 밤을 그래서 저주해서 자기가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자기를 죽여버렸더라면, 이제 이런 비유의 말씀이어서 여러분이 영감이 와 닿으신 분은 이 뜻을 아실 것이고, 아직도 뭐가 뭔지 모르겠다 하신 분은 할 수 없는 것이고요. 이해되신 분은 되시죠? 아니면 안 하신 분은 사실 뭐가 뭔지 모르시나 봐요. 이건 영감이 설명하고 비유를 들어줬어도 영감이 와야 확 하고 아 이것이다 하는 것이 온다 이 말이. 이런 어려운 말씀들이 있습니다. 악어를 격동시키게 익숙한 자가 그 밤을 저주하였더라면 자기가 죽었을 뿐이니 태어나지 아니했을 것이라 이 말입니다. 즉 자기의 생명을 앗아가기를 지금 원하는 말이라 이 말입니다. 그런 자가, 그런 악한 자가 자기 생명을 앗아갔더라면, 자기 부모의 생명을 앗아가든 자기를 앗아갔더라면 하고 지금 하라는 말이라 이 말. 그런다면 내가 이렇게 고통받지 아니할 것이냐 이 말. 그런다면 내가 이렇게 악창으로 고통받지 아니할 것이라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셨어요? 그 밤을 저주하였더라면, 또 9절에 그 밤에 새벽별들이 어두웠더라면, 그 밤에 새벽별들이 어두웠더라면, 새벽별들이 어둡다고 해서 사람 싸움 못합니까? 새벽별하고는 사람 싸움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새벽별 어두워도 새벽별 안 떠도 사랑할 수 있고 다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새벽별들이 어두웠더라면 그 밤이 광명을 바랄지라도 오지 못하며 했습니다. 여기에서 새벽별을 여러분들이 이제 좀 이해를 하세요. 이 말씀도 어려우니까. 성경의 별을 무엇으로 지칭을 하고 있습니까? 성경의 별을 무엇으로 지칭하고 있어요? 사람으로 지칭을 하죠. 그래서 이 묵별과 같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저 하늘의 묵별들을 봐라. 저 묵별과 같이 내 후손이 내 자손이 그렇게 많게 하리라고 말씀했고, 또한 별에 대한 비유가 많이 이곳저곳에 나옵니다. 해의 영광, 달의 영광, 별의 영광이 다르고 별과 별들의 영광이 다르며 하고, 또한 사람을 별에 지칭하고 계시록에도 또한 나오며, 또한 새벽별은 예수님을 지칭하면서도 또한 새벽별이 예수님이 되며 그러한 것들이 이제, 그래서 별은 사람인데 여기에서 새벽별들, 즉 별이 하나가 아닌 둘 이상을 지금 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새벽별이라고 하는 것은 계시록에 가서 설명이 나오겠습니다만은, 새벽별이라고 하는 것은 약속된 말씀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약속된 말씀. 그렇기 때문에 새벽별하면 예수 그리스도도 칭하게 되는 것이고, 여기서는 새벽별들이라 이 말입니다. 새벽별들. 새벽별들. 저기 새별이 아닌 새벽별들.
앞서 약속된 이 말씀, 즉 자기의 뜻에 어긋나기를 원하는 그러한 것을 지금 본문에서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간추려보죠. 9절. 그 밤에 새벽별들이 어두웠더라면, 그러니까 이제 새벽별을 누구를 칭하고 있는 것입니까? 새벽별들을 누구를 칭하고 있어요? 욥의 지금 어머니 아버지를 칭하고 있어요. 욥의 어머니 아버지가 약속을 지키지 아니했더라면, 즉 오늘 밤에 너구나 사랑하자 하는 그 약속을 지키지 말았더라면, 지키지 아니했더라면, 이제 자기 어머니 아버지 부부가 오늘 저녁에 서로 사랑하자 하는 그 약속을 미리 약속해서 남는 모양이죠. 사랑하자 했는데 이제가 된 모양이죠. 네, 사랑하지 말자고, 사랑하자고 약속했던 것을 여겨버렸더라고 하면, 그러면 그가 그 밤에 인체가 아니됐을 것이라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 밤에 새벽별들이 어두웠더라면 그 밤이 광명을 바랄지라도 얻지 못하며, 그 아까는 이제 구름이 뜨고 뭐 해서 이제 부모가 불안함으로 인해서 사람 싸움을 못하기 때문에 자기를 잃지 못했는데, 이제는 광명할지라도, 만약 부모가 야 사랑하자 말 약속 오겨버렸다고 하면 아무리 광명할지라도 사랑하지 아니하니 자기가 잃게 되지 않겠죠. 그 밤이 광명을 바랄지라도 얻지 못하며, 서로 자기가 태어나지 아니했을 것이라 이 말이, 자기가 잉태되지 아니했을 것이라 이 말입니다. 자, 얻지 못하며 동침을 보지 못하였더라면 좋았을 것을, 동침을 보지 못하였더라고 한다면 이 세상 공이 쓰지 않는다고 하면 어때요? 아무 그 세계로 끝나버리니까 멸망이라 이 말, 끝나버리는 것이라, 이 세계 모든 것이 끝나버리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자기도 끝날 수 있고 잉태돼서 태어나지 아니할 것이라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이렇게 어려운 말이 많이 나옵니다. 나온 거 어떻게 넘겨줄 수 없고, 이거 알고 넘어가야 되겠죠? 설명을 해야죠. 빠르게라도 하고 지나가죠. 그 밤이 광명을 바랄지라도 걷지 못하며 등침을 보지 못하였더라면 좋았을 것을. 여러분의 성경 읽을 때 이런 남자라는 읽으실 때도 이렇게 어려운 거 알고 푸짐한 보니까 끝이 넘어가자 그렇게 읽지 마시고, 자주 읽으셔도 중독에 읽으세요. 기도하시고 정도로 읽으시면 영감이 가서 어느 정도는 알 수 있어요. 아가하거나 기대쳐지나 이러한 것은 하나님이 지키지 않으면 그렇지 않지만은, 그 외의 것은 소송이 있다 보면 영감이 기도 많이 하시면 영감이 와닿아서 안심이 있구나 이거 있겠다 하는 것이 여러분 마음에서 와닿습니다. 아주 어려운 나의 구절이 아니면 오게 되어있어요. 성품을 보지 못하였다라면 좋았을 것을. 이는 내 모태의 문을 닫지 아니하였고, 만약에 어머니의 모태의 문을 닫았다고 믿으려 했습니다. 닫지 아니하였고 내 눈으로 환란을 보지 않도록 하지 아니하였으리로구나. 내가 환란을 본 것은 내가 태어나서 어머니 모태가 닫히지 아니했고, 그러므로 사랑해서 내가 인쇄돼서 지금 태어나서 장수에다 보니 내가 이 환란을 당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어미 모태가 닫혀있다고 하면 내가 인쇄되지도 아니하고 낫지도 아니했을 것이고, 이런 환란을 보지도 아니할 것이라 이 말입니다. 환란을 보지 않도록 하지 아니하였으니로구나. 어찌하여 친절에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 나오지 아니하였던가. 내가 인쇄되었더라도 태에서 죽어 나온 사람 많이 있죠.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 나오지 아니했던가. 참 원망스럽기도 합니다. 얼마나 부모가 참 슬프도록 원망스러우면, 제 이제 부모가 사랑해서 날 낳아가지고 내가 이 고통을 받지 않고, 그런 오늘날도 태양 사람들 보면 그런 불효가 좀 많이 있죠. 자기가 잘못해놓고, 부모가 잘못해놓으니까, 내가 잘못해놓고도 모든 거 부모, 부모님이 나를 공부시켜줬더라면, 나를 대학교 보내줬더라면 내가 이런 생활을 안 할 거 아닙니까? 부모님이 돈 많아서 나에게 유산을 남겨줬더라면 내가 이렇게 불편한 생활하지 아니할 거 아닙니까 하고, 부모가 야단치면, 이 못된 인간을 이렇게 사는 애가 야단치면, 그렇게 죄짓는 자식들은 얼마나 많이 있어요?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욕도 그런 악한 모습이 발견이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어찌하여 내가 때에서 죽고 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참 이런 거 보니까 우리 어머님이 생각이 납니다. 제가 아파 있을 때 우리 어머님이 이런 탄식을 늘 하셨어요. 내가 너를 왜 낳았던가. 내가 너를 왜 낳았던가. 네가 어려서 아플 때 내가 왜 너를 치료해준다고
고향을 저기 침대에서 내가 가려주고 너를 이렇게 했더니 그때 죽어버렸으면 도와줬었지. 우리 부모님이 그래, 우리 어머님은 그래, 그런 말씀이 나오신 걸 제가 옛날에 들었습니다. 빨리 죽어줬으면 그 말씀 외에도 그런 말씀을 제가 많이 들었어요. 우리 어머님 너를 왜 학교 보내주는가 얼마씩도 들어봤어요. 네. 여기도 너 학교 보내 이번에도 내가 서울까지 학교 보냈더니 다 학교 학교란 말씀 이게 사실이라니요. 검은 머리 탁골이 되도록 우리 어머니는 뭐 그다지 하얀 분은 아니었습니다만은 내가 이 새로운 천에서 고생했던 너를 학교까지 보냈더니 이 꿈 하나도 죽을병 걸려서 이제 사회 사망도 없고 너 이제 얼마나 학교가 내 고생이 다 학교를 하지 말라고 대학교를 장식을 하신 적이 있다 이 말이. 내가 아파서 오랫동안 고생하신 말이.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 나오지 않냐였던가. 어찌하여 내 어미가 나올 때 내가 숨지 않냐였던가. 나타가 숨지는 경우도 많지요. 저도구나 얘기하면 저도구나 그렇지요. 숨지 않냐였던가. 어찌하여 무릎이 나를 닫던가. 어찌하여 무릎이 나를 닫았던가. 이제 어린이 나타보면 이제 무릎이 닫아서 자기를 심판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어찌하여 아버지가 나를 심판했던가. 심판하지 아니하고 뭐라고 하는 것입니까? 난산을 해서 그냥 자기가 죽었더라면 고생 안 할 것을. 어찌하여 어머니가 심판해가지고 내가 이 고생을 하는가 하고 지금 어머니를 지금 어머니를 원망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어찌하여 무릎 나를 닫았던가. 어찌하여 유방이 나로 빨게 되었던가. 어찌하여 유방이 나로 빨게 하였던가. 내가 어머니 유방을 빨지 않았더라 하면 난 이 곳에 나온 거 아닙니까? 살아있지 아니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내가 이 환란을 당하지 아니할 거 아닙니까? 내가 악상으로 고생하지 아니할 거 아닙니까? 고통받지 아니할 거 아닙니까? 어머니 어찌하여 나를 어머니 속에 빨게 해서 이렇게 고생하게 하십니까? 어머니 살아 계시지는 않지만은 어머니 앞에 계시지 않지만 어머니를 우리 부모를 얼마나 원망하고 탄식을 하고 있습니까? 생일을 탄식하다 보니 자기를 지킬 때는 이런 모습이 해도 원망스럽고 이것저것 다 원망스럽고 차라리 악한 자가 나와서 나를 죽였더라면 내 부모를 죽였더라면 내가 태어나지 아니할 것을. 휘바람이 몰아치거나 험했더라면 부모 내 어머니 아버지가 사랑하지 않으니 나를 태어나지 나지야 휘바람이 지켜되지 않게 했을 것을. 어머니가 좀 심판하지 아니하더라면 내가 태어나지 아니해서 이 고생 안 할 것을. 어머니가 어찌하여 나를 심판하게 해서 어머니께 고생 먹고 살아게 해서 내가 이 환란을 당하게 하는 거. 부모도 원망스럽고 자기도 원망스럽고 모든 모두가 원망스러운데 하나님에게만 원망은 하지 않지만 저희 부모님께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인데 좀 아까 욕이 반대로 나의 영혼을 하나님 심판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나의 영혼을 심판한다고 좀 분명히 아까 나왔죠. 나의 영혼을 심판한다고 하면서 하나님 나의 영혼을 심판하는 줄 알면서 자기의 불안함을 심판하고 있으니 결국은 다 심판하는 것이 결국 거기로 올라가면 하나님 심판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은 그것을 모르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하나님은 그렇다 이 말입니다. 다윗이 존재했을 때에 하나님은 다윗이 말씀하는 사람은 하나님은 네가 악하여 나를 어떻게 한다고 말씀했죠? 나를 어떻게 해준다고 하나님께서 다윗 네가 나를 어떻게 해준다 네가 악함으로 나를 어떻게 해준다 다윗과 하나님 사랑하는 그런 왕이 해주시고 그러나 네가 불리하지 하나님은 다윗에게 말씀했다 이 말입니다. 네가 악하여 나를 어떻게 해준다 그렇게 어떻게 해주는 것입니까? 내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할 때 모세를 원망할 때 하나님이 뭐라 하겠습니까? 모세야 너희들이 너를 원망하는 것은 나를 원망하는 것이 나를 원망하는 것이 말씀했다 이 말이야. 이거 자기 태어남을 원망하고 자기 영혼 죽음을 원망하고 자기 부모를 원망하고 결국 자기 영혼을 죽음을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감리한다 이 말이야. 자기를 따뜻한 부모를 원망한다는 것은 없는 것이고요. 자기 생명이 있게 하나님께 물질이 있었을 때 물질이 많고 자신이 있게 호화하고 자신은 아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그런 존재 있을 때마다 감사했겠죠.
번제드리면서 자식들의 삶을 살펴나 했을까봐 번제드리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번제를 번제 가져왔지요. 얼마나 뜻는가 영혼을 기대하며 축복하며 감사함이 뜻없는 것을 기대합니다. 우리 마음이 성성을 다하여서 축복하는 축복함을 기대하는데 즉 이 욕도 불신이 많은 행복할 때는 하나님께 감사했다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이렇게 건강심을 감사합니다. 나의 하는 심을 감사합니다. 나의 물질을 감사합니다. 감사 감사 감사했는데 이제 내 몸을 거두어가고 자기 몸이 이렇게 이제 고통을 갖고 나니 자기 마음이 부모도 원망 내 영혼 수술하는 원망 나 자신 원망 얼마나 원망과 통신이 깊게 쌓이고 쌓이고 있습니다. 그 욕이 과연 사탄 검사 받을 만한 합니까 안 합니까? 받을만 하지요? 받을만 합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알 수가 없다고 그런 것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주세요. 악한 하나 때문에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한다고 아세볼 수 전혀 없다고 한다면 악한 하나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는 것입니까? 내가 보니 고통들을 지키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러면 한번 우리 디지털 목사님을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디지털 목사님. 디지털 목사님은, 디지털 목사님은 일본, 우리 헌병들이 일본이 일본에서 이제 항상 이제 신사 참배하지 아니한다고 이끌어다 끝까지 고분을 다했습니다. 디지털 목사님, 디지털 목사님, 아니한 사건이죠. 끝까지 고분을 다했다면 속한 곳에 일본 헌병들이 공포문 잘해요. 이것도 풀어줍니다. 그 백성의 도보가 진천이 있으니까 풀어줘요. 그러니까 군인이 사적도 해보고 일이 꼬여도 보고 이렇게 저렇게 다 해봅니다. 그래도 신사 참배하지 아니하니까 그 다음에는 그러면은 이기철 목사야 그러면은 풀어줍니다. 그 백성의 도보가 진천이 있으니까 풀어줘요. 그러니까 군인이 사적도 해보고 일이 꼬여도 보고 이렇게 저렇게 다 해봅니다. 그래도 신사 참배하지 아니하니까 그 다음에는 그러면은 이기철 목사야 그러면은 그 와서 덜 하지 말고 그 이제 그 성경에는 덜 하지 말라고 돼 있는 것이니까 그럼 덜 하지 말고 그 신사 참배하는데 그것에 와서 구경만 해라 그래서 구경만 와서 참석만 해라 덜 하지 아니하도 좋으니까 참석만 해도 너를 용서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김희철 목사님 참석도 거절했습니다. 나는 참석하지도 않아요. 울산이 울고 울산 있는 그 앞에 내가 거기에 참석할 수 없노라 라고 거절을 하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또 잡아다 이제 이무양수는 고문을 다 하다가 남중에는 어떻게 했어요? 이제 열판지에 못 박아가지고 그 모두에도 걸어가겠다 이 말이 걸어가겠어요. 그래가지고 모두에 걸어갈 때 그 고통 한번 그 무지무지한 고문을 받고 또 모두에로 여러분이 한번 걸어간다고 상상을 해보세요. 지금 여기다가 못을 여기다가 지금 이 바닥에다 지금 못을 밑에서 이렇게 큰 못을 잔뜩 박아놨어요. 박아놓고 지금 이 위를 걸어가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걸어갈 때 어때요? 발바닥이 못으로 찔립니까 안 찔립니까? 먼저 팍 찔리면 어떻게 해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찔리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또 그걸 빼야 되지 않아요? 걸어가려니까 찔 양발 찔리죠. 못에 찔립니다. 또 그걸 있는 발에서 빼지요. 또 걸어서 또 찔리면서 또 걸어가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럼 그 고통이 지금 여기 이 악상으로 당하는 고통보다 수십 배 수백 배 더하겠지요. 하겠지요. 그런데 주기철 목사님 하나님을 진정 믿고 사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입술에 원망이 나왔습니까?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고통을 주십니까? 그랬습니까?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태어나게 했습니까?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주의 종의 길로 가게 해서 나에게 이런 혹독한 고문을 당하게 합니까? 어찌하여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 이거 하나 막아주지 않습니까? 그렇게 원망했습니까? 단식했습니까? 안했죠. 혹시 영화 보신 분들, 저는 영화는 안 봤지만 내용을 보신 분들 원망하지 않았을 줄로 압니다. 탄식하지 않았을 줄로 압니다. 오히려 그는 어찌했습니까? 찬송을 부르면서 못 외를 걸어갔더라 이 말. 그럼 이 김희철 목사님의 지금 중심과 이 욥의 중심과 얼마나 큰 차이가 있습니까? 얼마나 큰 차이가 있습니까? 이것을 우리는 간과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거 지나친 일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이것을 분명히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어째 욥의 기간 그 시련이 닥쳐왔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사랑을 받으면 받은 만큼 그가 합당치 못할 때 그 연단이 따른다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잘 압니다. 저 바울 저기 다윗 임금이 그처럼 하나님을 어려서부터 믿고 그렇게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또한 기뻐받는 다윗이었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합한 자라고 했지만 다윗이 임금이 되어서 범죄 잠깐 했을 때 하나님은 엄청난 그에게 연단을 가했던 것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잘 알 수 있는 것이지요. 그만큼 믿음이 크고 그만큼 이제 사랑을 받는 일주에서 범죄함으로 하나님은 용서하지 아니하고 엄청난 벌을 다윗에게 내렸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안다 이 말입니다. 욥도 이만큼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순전하고 정직한 자인데 거기에 숨어여진 숨겨진 악은 있더라 이 말이에요. 악의 모습은 있고 진리를 또 알지 못한 이러한 분야들을 하나님께서는 욥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인정하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악의 모습을 드러내게 해서 회개하고 돌이키게 해야 이것이 진정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그럴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옆편에서 보세요. 욥이 다음에 이렇게 연단이 끝나고 축복받았을 때 하나님은 그때 원망했겠어요? 물론 회개하고 돌이켰으니까 축복줬지만이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이다. 나를 이렇게 연단해서 나를 성금같이 나오게 하시는구나. 나의 악한 모습 다 벗겨버리고 성결되게 하시는구나. 얼마나 감사했을 것입니까? 이것을 알아야 돼요. 이것을 알아야 돼요. 그만큼 인정받는 자였지만 아직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 중심에 버리지 못한 악을 아시기 때문에 그것까지 이제 버리게 지금 연단을 가하고 있는 것이요. 그리고 이제 쭉 다음에는 이제 버리는 과정이 또 나오게 되는 것이요. 회개하고 돌이키는 과정이 나오게 되는 것이요. 요비 지금 신앙생활은 번제로 드리며 이랬지만은 하나님을 만난 체험이 아닌 두루무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제 욥기 끝쯤 가면은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합니다. 거기에서 완전히 돌이키고 회개함으로 온전한 자 되어서 하나님의 무한한 축복을 전에 이전에 가졌던 그보다 더 값절 이상의 축복을 받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입술의 말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입술의 말 여러분 입술에 나오는 탄식, 저주 원망, 불평, 불만 이런 입술의 말이 그대로 사탄의 올무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탄이 올무 잡아 하나님 앞에 송사하고 그대로 여러분 앞에 연단과 시험이 따르게 된다 이 말이. 그러므로 우리 입술을 얼마나 잘 놀려야 하는지요. 혀를 얼마나 잘 갈무리해야 되는지요. 야고보서에 나온 말씀대로 혀에게 혀에 재갈을 잘 먹여야 됩니다. 혀가 있다고 해서 함부로 입술이 있다고 해서 함부로 놀리는 게 아니. 여러분 입술 혀 놀리는 대로 그대로 믿음 그 믿음대로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따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죽겠다 소리 하지 말라고 하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은 죽겠단 말 안 하죠. 우리 성도님들은 죽겠다 하지 않는다 이 말. 그러니까 죽을 일 생기지 않아요. 피곤하다 하지 않아요. 초신자 피곤하다 하니까 피곤하다 하신 분은 몇 번 추가해보세요. 이제 결국 철회하도 참석하지 못하고 말지. 졸음 하나 이기지 못하고 그러나 피곤해도 피곤치 않다 즉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렇게 입술로 시인하고 고백할 때에 그 입술에 따라서 이제 믿음이 주어지고 하나님 능력이 와서 입술의 고백대로 역사해 주시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어요. 아유 나 믿음이 없으니까 믿음 없습니다 하면 항상 믿음 없어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고 하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분명히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그 아들의 아비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아비 뭐라고 합니까? 그러니까 이내 뭐라고 했어요?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이 없어요. 고백을 했죠. 그러나 알아요. 자기 중심에 믿어지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시옵소서 하는 고백이 나오지 않습니까? 무슨 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야. 믿는 자에 늦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했는데도 그 이제 아비가 그 아들의 귀신 들린 그 아들의 아비가 나 여전히 안 믿었습니다. 여전히 의심이 생깁니다.
믿으려고 아무래도 안 믿어집니다 하면 예수님도 역사하지 못했다 이 말입니다. 역사하지 못했다 이 말. 믿는다고 고백 따라 역사해 주시고 그나 우리 믿음이 연약한 우리 마음대로 못하니 하나님이 믿음 주시옵소서 하는 그 순수한 고백 따라 하나님은 우리 주님이 치료해 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 아들의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런 요비 지금 본문을 통해서 볼 때에 얼마나 입술이 합당치 못한 것인지요. 얼마나 합당치 못한 것인지요. 당연히 하나님은 요비의 그 순종하고 정직함을 아신다 이 말입니다. 그를 성결케 해야 되겠는데 성결케 해야 되겠는데 이런 연단을 가해야 그가 자기의 잘못 악을 알 것이고 깨달을 것이고 회개하고 돌이킬 것이고 그리함으로 더 합한 자 되어서 더 많은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의 1단계, 어느 분은 믿음의 2단계, 어느 분은 믿음의 3단계, 어느 분은 믿음의 4단계 이렇게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믿음의 2단계 있는 사람은 연단 받고 믿음의 3단계 있는 사람은 연단 안 받습니까? 믿음의 3단계 있는 사람도 연단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왜? 믿음의 2단계에 있는 위치에서 이제 올라가 3단계, 3단계에서도 또한 여전히 내 악한 모습, 진리에 합당치 못한 그런 모습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이 믿음의 3단계에서도 또 3단계에 해당되는 거기에서 또 버려질 만한 또 연단이 가해지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왜? 하나님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들, 딸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연단을 통하여서 또 악의 모습이 벗어져야 할 것이고 진리 안에 살지 못하는 것 이제 벗어져서 진리 안에 살고 더욱더 성결되어져야 할 것이고 함으로 자꾸 영의 사람을 만들어가며 더 빛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 딸들로 하나님을 만드시기 위해서 또 연단에 연단 시험과 환란을 주시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럼 자꾸 시험 환란을 거쳐가면서 내가 성결되어 가는 것이고 그러므로 믿음의 3단계에서 이제 또 믿음의 4단계로 들어가는 것이고 믿음의 4단계에서 가만히 있으면 믿음의 5단계로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또 시험 환란이라는 게 와서 자기를 점검하여 또 버리는 싸움과 기도 속에서 또 믿음의 5단계도 들어갈 수 있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아주 아픈 자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 경지까지 들어가게 되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늘 말씀 열심히 들으신 분들은 지금까지 없게 들으신 분들은 야, 왜 시험과 환란이 오는 것이구나 왜 연단을 받아야 하는 것이구나 연단을 받는 것이 축복이구나 이런저런 많은 문제들을 깨우쳤을 줄로 압니다. 결코 요비 연단 받을 것이 없었는데 하나님이 그냥 저주하신 것도 아니요 연단 받을 그러한 중심이 있었기 때문에 사탄이 송사했던 것이고 하나님이 사탄이 송사한다고 해서 무조건 허락하시겠습니까? 허락해야 할 이유가 있기 때문에 허락했고 허락함으로 인하여서 욥을 더 하나님 앞에 합한 자로 합한 아들로 지금 만드셔서 축복을 더 크게 주시는 그러한 장면이 바로 욥기라 이 말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잠언을 좀 찾아보지요. 잠언 10장 19절 보십시오. 잠언 10장 19절입니다. 네,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욥이 좀 말이 많지 않고 허물을 입술을 제어했더라면 좋을 것인데 말입니다. 자, 3장 잠언 12장 13절 14절 보세요. 잠언 12장 13절 14절입니다. 예, 악인은 입술의 허물로 인하여 그물에 걸려도 입술의 허물로 인해서 그물에 걸리는데 지금 욥이 입술의 허물로 지금 다 걸려 들어가고 있는 거지요. 예, 이런 허물들이 있음을 지금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인하여 그물에 걸려도 의인은 환란에서 벗어나느니라. 예, 그런다고 해서 욥이 악인이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런 모습이 있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인하여 그물에 걸려도 의인은 환란에서 벗어나느니라.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에 속하며 입의 열매로 인하여 내가 입술을 어떤 열매를 맺어야 할 것인가. 긍정적인 입술, 믿음의 입술, 선한 입술, 착한 입술 이런 입술이 되어야 되겠죠.
거짓말하는 입술이 되어서는 아니 되겠고 악을 품는 입술이 되어서는 아니 되겠고 탄식하고 저주하고 원망하고 이렇게 진리에 어긋난 입술이 되어서는 아니 되겠고 단물을 내는 아름다운 입술이 되어야 되겠죠. 진리만이 담는 입술이 낼 때 반드시 거기에 그 복록이 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한 절만 더 보실까요? 14장 3절 보시죠. 14장 3절. 예, 미련한 자는 교만하여 입으로 매를 자청하고 있습니다. 예, 미련한 자 여러분이 한번 진리 안에서 비춰보세요. 미련한 자 반드시 교만해서 입으로 매를 자청합니다. 입술을 내뱉은 말 그것이 결국은 사탄의 올무되어서 시험과 한란이 따른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따르지 않으면 내일도 있고 내일 따르지 않으면 다음 주에도 있고 반드시 그 입술의 올무 사탄이 역사하여 시험과 환란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추측되신 집사님 성도님들도 초신자들을 한번 거슬러 보세요. 내가 믿음 안에 반성에 서기 이전에 거슬러 보세요. 여러분들의 입술이 어떠했던가요? 때론 원망도 하고 탄식도 하고 이런 입술 저런 입술 불평 불만 가지가지 입술이 되었습니다. 그런 것이 다 올무가 되어서 계속 연단을 받아왔지요. 받아왔다 이 말이에요. 그 연단을 통해서 또 깨닫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돌이키기 위해서 그런 입술들이 이제 올무 잡히지 않을 거룩한 진리에 담는 그런 아름다운 입술들로 변해가는 줄로 압니다. 그렇게 변하여 가는 만큼 여러분의 시험 환란이 떠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말씀 부여잡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기 여비 순전하고 정직한 아버지와 합한 자였지만은 아버지 그 중심에서 이제 불평 불만이 나오고 저주가 나오며 합당하지 못한 입술이 되어져 감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자기를 낳은 부모를 원망하고 일기를 원망하며 하나님 이거 저것을 원망하고 탄식하며 아버지 그런 입술이 되어짐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우리도 이러한 입술되지 않게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러한 입술되지 않게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거룩한 입술되게 도와주시고 거룩한 중심이 되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중심이 되게 도와주셔서 거룩한 입술이 되게 도와주셔서 아버지 탄식하는 것이 아니라 기뻐하며 감사하는 입술 기도하는 입술 찬송하는 입술이 되게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할렐루야.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홀로 영광 가득없어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바울을 잘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이 예수님 까닭에 그렇게 매를 맞고 돌로 쳐 죽임 직전까지 가고 감옥에 갇히고 자기가 뭘 잘못해 그렇습니까? 예수 까닭에 복음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고초를 당해도 바울의 입술은 어떤 입술이었습니까? 탄식하는 입술이었나요? 원망하는 입술이었어요? 근심 걱정하는 입술이었어요? 그럼 어떤 입술이었어요? 어떤 입술이요? 감사하는 입술. 바울 사도전 말씀대로 바울 서신에 있는 대로 항상 기뻐하라. 그대로 기뻐했습니다. 그러니 감옥문이 열린 것을 매 맞고 들어갔는데도 매를 많이 맞고 감옥에 갇혔는데도 감옥문이 열리는 것을 보았지요. 천사가 왔어요. 항상 기뻐라. 쉬지 말자.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진리라 이 말이에요. 근데 욥은 분명히 이 진리에서 떠나 있지요. 아시겠어요? 욥은 분명히 진리에서 떠나 있어요. 번제를 드려도 바로 드리지 못했어요. 번제는 분명히 이렇게 하라고 되어 있어요. 번제를 드려도 바로 드리지 못했어요. 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지. 환자에는 기도하겠습니다. 아픈 곳에 손 얹어주시고 아프지 않은 분은 가슴 위에 손 얹어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이 시간에 친히 안수해 주옵소서. 아버지의 도원의지와 성령 충만함 주시고 믿음의 믿음 도와야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원수마의 사탄 질병 다 물리쳐 주시고 성령의 불러 태워주시어서 깨끗하고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느니 원수마의 사탄 질병은 다 물러갈지니라. 원수마의 사탄 질병은 다 물러갈지니라. 근심 걱정 탄식 원망 모두에 대한 저주스러운 입술 모든 마음들도 다 물러갈지니라. 원수마의 사탄아 이런 것을 가져다 주고 생각을 가져다 주는 원수마의 사탄도 다 물러갈지니라. 질병도
물러가라. 성령의 불로 불로 태움받고 깨끗하고 강건함을 받을지니라. 모두 오장육부뼈 마디마디가 머리에서 발끝까지 다 성령의 불로 불로 태움받고 깨끗하고 강건함을 받을지니라. 아버지 믿습니다. 믿음에 믿음도 하시고 은혜지만 성령 충만함 주시고 남은 시간도 함께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